속보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 후지산에 삿갓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8시경 삿갓구름이 후지산의 정상을 감싸나 신비로운 후지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찾아온 삿갓구름은 점차 그 모양이 커지면서 2층 구름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혹시 지진운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 과학연구소장은 후지산은 폭발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폭발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부들 사이에서도 심해여의 출현은 불길한 조짐입니다. 2011년 2만 명에 가까운 생명을 앗아갔던 대재앙인 동일본 대지진 때 역시 심해여인 산갈치가 포획이 되었는데 그것이 재앙의 전조였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10월 초에 대왕 오징어가 또 출현을 하면서 뭔가 큰 재해가 닥칠 징조라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후지산에서 저주파 지진이 연속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들은 마그마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또한 최근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돌고래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이 되고 최근 계속하여 일본 후쿠시마에서 강진들이 연속 발생하면서 후지산 대폭발과 후쿠시마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 21일 금요일 후쿠시마 해안 앞바다에서는 규모 5.1 강진과 3.8의 연속 지진이 또다시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9일 수요일에는 이번에는 일본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산리쿠 앞바다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연속 강진,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일본에서의 돌고래 사체들의 연속 발견들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뉴질랜드 돌고래 사체들의 발견은 일본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되돌아보면 2011년 2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9일에는 일본의 산리쿠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틀 뒤인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3월 9일 규모 7.1의 산리쿠 해역 일본의 강진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2021년에도 2월 10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일 뒤인 2월 13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한 20일 정도 뒤인 3월 4일에는 뉴질랜드에서 다시 7.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일본 후쿠시마 그다음 산리쿠 해역의 연관성은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